손목을 할 건데요. 이렇게 두세 마디씩 끊어서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하 삽목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위에 선단 부분. 근데 그거보다는 한목에 많이 늘리게 이렇게 눈 하나씩만 합니다. 그리고 고무나무는 이제 한목이 잘 돼요. 눈 하나씩이요. 네, 이런 식으로 입자루 있으면 입자루의 그 사이에서 이제 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묻어두면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취먹했던 것처럼 여기다 흙을 붙여놓고 봉지에서 흙을 담아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태로다가 감고서 고무줄 같은 걸로 칭칭 감고 물만 주고 있어도 돼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흙에 이렇게 촘촘히 꼽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고무나무가 이렇게 잎이 좀 좁은 것도 있지만 아주 큰 종류의 그런 고무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잎이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돌돌 맙니다. 돌돌 말아가지고 끈으로 한번 동여매든가 고무줄로 동여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여매고서, 그리고 준비된 크게 이렇게 묻어 놓으면 돼요. 쫙 일렬로다가. 그러면 알아서 때 되면은 여기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물만 주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아가지고 삽수 준비가 됐습니다. 요거를 준비된 흙에, 저는 코코피트에다 합니다. 그러니까 코코피트 펄라이트. 펄라이트도 그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거 같은 거 해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피트모스. 그 다음에 뭐, 상토. 그 다음에 마사토 같은 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물 주고, 물론 살균제 물을 주면 더 좋아요. 부패균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한 가지 가지고도 수십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화삽목을 합니다. 그래서 하단의 잎은 이렇게 손으로 떼어냅니다.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잎이 워낙 크니까 잎을 좀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준비된 흙에 마찬가지로 일반 삽목하는 것처럼 꼽아 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잎 떼어낸 거 있었어요. 그렇죠? 손으로 강제로 떼어낸 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걸 가지고도 잎꽂이를 하시면 돼요. 잎꽂이를. 그래서 잎꽂이는, 뿌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삽목과 비등하게 똑같이 잘 내립니다. 금방 내리는데 이제 요 사이에서 뿌리 내리고 요 위에서 맹아가 생겨야지 돼요. 근데 그 맹아 생기는 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적어도 몇 달은 걸리니까. 그래서 끈기 있게 기다려 줘야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잎이 큰 고무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방해가 되니까 고무줄로 해서 꼽아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나 더 보실까요? 잎을 말아 가지고 네, 꼽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요거 부패시키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면 아주 훌륭한 또 작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해 놀란 게 저는 이제 그 평상시에 삽목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삽목은 다 하는데 가랑코에 삽목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가랑코에 삽목은 잘 됩니다. 줄기 삽목은 잘 되는데 그 가랑코에 잎을 가지고 삽목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 유친 중에 갱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갱스터님인데 그분이 가랑코에 그 잎꽂이 삽목을 해서 뿌리는 당연히 내리는데 한 4개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4개월 만에 맹화가 발생해서 거기서 새로운 개체가 나오는 걸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구나. 현실적인 거니까요. 그 일반 주부인데 그렇게 멋있는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뭐 잘하시고 다 알리아서부터 뭐 아주 그냥 완전 프로신데 그래서 야 이런 분도 계시구나. 저는 가랑코의 잎꽂이를 그분 거를 보고 따라서 똑같이 했으니까.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한 5개월 6개월 정도에 맹아가 생겨서 나더라고요. 네, 배터리가 다 되네요. 그래 후레쉬 배터리가 다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분 그 삽목하는 것도 가서 좀 봐주시고요. 아주 그분 거는 현실적인 거라 바로 그 일상에 바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삽목들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고무나무 종류는 이런 식으로 그 개체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후레쉬가 꺼져서 이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